맛있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는 11월의 어느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알찬 크리스마스 디저트 정보를 알려드릴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좀 이른감이 있지만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아이템 하면 딱 떠올리는 거, 집에서 그래도 조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뭘까 하다가 쿠키랑 케이크를 만드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게 오늘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누아즈를 만들어서 마스카포네 생크림, 마스카포네랑 생크림이랑 섞어서 아이싱을 하고, 지금 사실 1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딸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우스 딸기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딸기 쇼트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사람마다 레시피가 다 조금씩은 다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별리법을 쓸 건지 공리법을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싱을 하는 방법에서, 사실 저도 뭐 빵을 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싱을 쉰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너무 막 그 고퀄리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그냥 조금 이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케이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일단은 전란과 노른자를 일단 먼저,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 공리법과 별리법을 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노른자, 자, 제누아즈 한 개 분량이고요. 오늘 시트는 1호 사이즈예요. 1호,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전혀 1호 사이즈에 대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틀은요, 지금 정확하게 15cm예요. 15cm. 그리고 높이는 6.5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이용하셔서, 제가 만약에 집에 있는 틀이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에서 한 15% 정도를 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높은 가다이기 때문에 좀 양을 좀 많이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한 2 지점까지는 제가 반죽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레시피는 일단은 여러분 복리법이랑 별리법이랑 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전란이 오늘 106g, 그 다음에 노른자가, 그러니까 황란이 28g, 그 다음에 백설탕이 74g, 그 다음에 박력분이 69g, 버터가 18g이 들어가요. 그리고 꿀이 28g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각의 성분마다의 필요성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공리법이랑 별리법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리법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때려넣고 돌리는 거를 공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리법은 노른자랑 흰자랑 따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머랭을 쳐주시고 노른자는 따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포의 안정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별리법인데, 무엇이 더 잘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점은 있어요, 각각의 법칙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흰자도 너무 과하게 돌리고 뭐 그 공기포집이 크게 돌리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공리법으로 한 번에 다 때려놓고 돌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연히 밀가루는 박력분을 쓰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공리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란인데 그냥 후라이 먹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딱히 뭐 이거를 해야지 막 잘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저울에 0점을 한번 맞춰 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좀 실패를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란은 여러분 물에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물에 닦으시면은 겉면에 있는 막이 사라지면서 이 부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닦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전란, 저는 이거 오늘 두 배치를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란이 212g이 들어가야 돼요. 213g 정도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면은 무시하고 쓸만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란이 28g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요런 거를 이용해서 전란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흰자를 따로 모으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작업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0점을 맞추시고요. 지금 여기에 28이 두 배가 들어가니까 56g의 노른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자를 이런 데다가 따로 모아주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 분리하는 방법은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에 한번 이렇게 떨궈내시고 뭐 이러면 간단하게. 자, 하나를 지금 집어넣었는데 16g 있네요. 아, 16g이었구나. 51g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원래 56g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5g을 위해서 더 넣는 거는 저는 그냥 약간 비추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공리법이 이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업장마다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저희 매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 중탕으로 지금 약간 이 설탕들을 다 풀어줄 거거든요. 잠깐 대기할 거예요, 대기. 자, 제노아즈를 구워야 되잖아요. 제노아즈, 이 틀에 맞는 밑에 시트를 원래 밖에서도 다 파는데 만들어서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맞나를 봐요. 맞아요, 얼추. 그리고 얘를 또 반을 또 접어요. 그러면 요렇게 얼추 잘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저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을 줘요, 요거를. 그래서 이 테두리에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에 마킹을 하고 좀 귀탱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잘라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얼추 너무 뭐 이거를 막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바닥에 깔리는 거잖아요. 요게 바닥에 깔리는 거니까 이제는 무엇이냐면 요 6cm 틀에 맞는 거를 보세요. 이거 100날 돌려봤자 반 바퀴밖에 못 돌릴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로 요거의 테두리를 돌린다는 거는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산지를 가지고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자, 요렇게 지금 반을 접었어요, 현재.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또 반을 접으면은, 자, 그러면 가운데를 자르시는 거예요, 가운데. 가운데만 잘라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반을 완벽하게 자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만약에 작은 유산지를 쓰신다면 이런 게 어려워서 사실은 이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얘를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걸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시고 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일자로 긴 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충분히 이 제품을 이 지금 틀을 돌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쪽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한쪽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이거를 한쪽만 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피시면 이렇게 구획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사선으로 그냥 이렇게. 오늘 진짜 여러분 그 정석을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석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넣었고, 그럼 바닥에 웬만한 어느 정도의 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죽이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선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위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대충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의 케이크 시트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또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알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 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믹싱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제 밀가루를 채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밀가루를 그러니까 뭐 밀가루를 채쳐놓으면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저 아직 불도 안 올렸거든요. 요 마지막 단계는 요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바닐라빈 익스트랙트. 저 이거 담가놓은 거거든요. 저는 직접.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한 15g 정도 지금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한 거고요. 자 이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꺼번에 다 계란 관련된 거, 설탕 관련된 거, 꿀은 다 넣어놨고요. 바닐라빈 익스트랙트, 그 다음에 밀가루는 채쳐놨고, 그 다음에 지금 버터 녹여놨어요, 여러분. 버터를 녹여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죽 다 치고 밀가루 섞고 일부분을 떼어내서 섞은 다음에 넣을 거예요. 그냥 넣으면은 금방 사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오븐을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오븐을 지금 예열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세요. 175도에 19분을 소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탕으로 해서 얘를 끓여낼 거예요. 자, 지금 반죽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지금은 정말 그냥 정말 무슨 떡 쪄 있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설탕이 하나도 녹지 않았잖아요. 근데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반죽이 상당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탕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반죽이 지금 이 계란물이 부드러워질 정도까지만 중탕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지면 뜨겁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이 반죽이 익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는 지금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요렇게 반죽이 아까는 되게 막 뭐랄까 꾸덕꾸덕한 느낌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물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막 튈 수가 있어요. 센 높은 스피드로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오늘 스피드는 7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8이 난 것 같아요. 약간 높은 스피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올리시고 난 다음에는 공기를 쪼개는 순간, 요거를 공기 포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기를 쪼개는 방법을 또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스피드를 느리게 해갖고 돌리는 방법이에요. 잘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사드셔야지. 네. 사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블렌더 같은 걸로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색깔이 찐노랑에서 아이보리 색깔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저는 9로 올렸어요. 마지막이라서 빠른 스피드로 올릴 거예요. 반죽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빡빡하게 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리본이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리본이 사라지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케바케다 여기다가 밀가루를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다 넣지 마시고 지금 세 번에 나눠 넣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에 나눠 넣어 주시고 요거를 살짝만, 그러니까 기포가 깨지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만 살살만 돌려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큰 볼에다가 안 하는 거는 오늘의 영상은 가족용이다.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가족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세 번에 나눠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고, 자, 그냥 살살 가라앉지 않게끔, 뭉치지 않게끔만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너무 많이 반죽도 섞으시면 안 돼요. 기포 다 죽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알차게 밀가루는 다 넣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넣은 시점에도 그냥 살살살 섞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이 잘 섞였는지는 밑에 바닥에 가라앉은 지점이 많은지만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반죽의 숨은 아직도 많이 죽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버터를 바로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원래는 조금 더 큰 볼이면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섞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장용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업장에서는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요, 이거를. 상당히 버터까지도 지금 잘 다 섞였고요. 자, 0점을 맞췄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두들기면서 넣고 있잖아요. 자, 280g 정도의 반죽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바닥에다가 두세 번 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공기를 빼는 거예요. 큰 공기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끝.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오븐에서 꺼내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상온에서 식힌망에다가 놔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있는 수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이제 나갈 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어디를 만져봐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위생백 있잖아요. 위생백에다가 이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생백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꼭 이거를 묶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수분이 빠지는 거를 막아야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바람을 너무 빵빵하게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드신 거를 뒤집어서 놔야 돼요. 뒤집어서. 아시겠죠, 여러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는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두 개 만들어서 하나를 놓으시고 겉면을 빵빵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묶어만 두신 다음에 이 상태로 뒤집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만 하루를 보관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누아즈를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